자, 장이제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네.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자, 바로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지금 현재 개장 상황부터 먼저 우리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금 이제 약간 약보합. 네, 약보합의 코스닥도 출발. 살짝 마이너스. 네, 영상 이제 미국 증시 영향 조금 받아서 보합권 정도 출발을 일단 할 것으로는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좀 밀리는 거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틀간 한 거의 한 8% 가까이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영향을 조금 받는 것 같고 마이크론도 한 3%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좀 더 하락폭이 네. 좀 큰 모습이고 삼성전자는 좀 보합권에 있고요. 네이버는 마이너스 0.9%, 카카오도 마이너스 한 0.1%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가 이제 나왔는데 그 일단 상승 출발은 했습니다. 0.26포인트 그냥 아주 미세하게 보합권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도 0.29포인트 그냥 거의 그냥 보합이라고. 그렇군요. 하이닉스 하락이 좀 눈에 띄는군요. 네. 그리고 오늘 상승 출발한 기업은 그 S오일이 어제부터 좋은데 오늘도 유가 상승에 이제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2.3% 올랐고요. 고려아연이 2% 정도 반등을 해줬고 그다음에 한진칼, 뭐 HMM 이런 기업들의 출발이 좀 견조한 것 같습니다. LG이노텍도 오늘 증권사 보고서들이 되게 많이 나왔던데 뭐 호평이 좀 나오면서 한 1%대 상승세를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2.7% 지금 오르고 있는데 아마 이제 기사에는 보도가 된 거니까요. 그 아랍에미리트에서 T50 그 고등 훈련기 네네. 그거 뭐 협의 중이다라는 뭐 얘기도 나오는데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방산주가 좋습니다. 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각각 3% 가까이 반등을 일단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좀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도 LG화학이 좀 안 좋은데 2.7% 오늘 좀 빠지고 있고 한국조선해양이 1.3%, 삼성 SDI가 1%. 2차전지 이제 관련 기업들은 오늘 좀 미국에서 전기차 관련주가 워낙 좀 주가가 안 좋다 보니까 좀 빠지는 흐름이 좀 나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아직까지는 좀 부진하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냥 기업들이 뭐 크게 급나간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약보합, 강보합 정도에서 큰 변동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장이 아주 얇으네요. 네, 굉장히 얇습니다. 아주 조심조심. 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자이언트 스텝이 한 4% 정도 반등하고 있고요. 바이오에서 요새 ABL 바이오가 그때 기술 수출하고 나서 네. 계속 올라갑니다. 오늘도 한 3%. 이쪽으로 바이오가 공시한 다음에 많이 올랐어요. 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오늘도 지금 3%니까요. 그리고 메지온, 시젠 같은 기업들도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고 레고캠버 오늘 바이오가 일단 출발은 괜찮아요. 메드팩토는 어떻습니까? 메드팩토 0.3% 마이너스입니다. 어제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어제 6% 네,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피부가 좋아졌구나. 아 근데 이게 또 섭섭한 게 6.몇%만 오르는데. 저한테는 2%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마이너스 70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8밖에 안 되는 거죠. 올라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 자기만 그렇게 아직도 그런 생각하나 봐. 응? 아니,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산 사람은 6% 오르는데 자기는 이제 70% 마이너스에서 오르니까 2%다. 그렇죠. 그러니까 70에 마이너스 70에서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구나. 아, 왜냐면 떨어질 때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야, 특이하네. 그럼 떨어질 때도 그럼 뭐 다른 사람은 뭐 10% 떨어지고 자기는 그럼 뭐 2% 떨어지고. 그래서 저 돈 벌었다고 좋아했잖아요 그때. 아, 정신 세계가 사고의 세계가 계산법이 굉장히 특이하네. 네, 여튼 오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이제 바이오가 그렇게 분위기가 나쁜 편은 아니에요. 최근에 워낙 좀 안 좋았는데. 오늘은 일단 코스닥에선 바이오가 좀 주도를 하고 있고요. 메타버스 일부 관련주들 주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급 상황은 오늘 외국인들이 마이너스 370억 정도 팔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을 85억 정도 일단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뭐 장중에 수급이 수시로 바뀌어서 일단 끝까지는 봐야 되겠고 기관 투자들은 어제 아침에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는데 오후에 연기금이 팔아가지고 좀 증시가 안 좋았는데요. 오늘도 일단 어제랑 비슷합니다. 어제 오전처럼 연기금 금융투자가 매수는 일단 해주고 있는데 연속성은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데 오늘도 들어오고 어제 그 최창규 본부장님 풋옵션 얘기하셨잖아요. 어제 외국인들이 한 440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이렇게
역대급으로 많이 산 적이 별로 없는데 뭐 추측은 많은데 일단 뭐 제 생각에는 그냥 헤지성이 좀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좀 최근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한 3개월 동안. 그래서 좀 하락 시장이 워낙 좀 어렵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이제 방어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물렸죠? 물렸죠. 외국인들도, 사실. 예, 외국인도 많이 물렸죠. 예.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은 이제 만약에 하락을 하면 방어 수단이 없잖아요. 선물 매도를 하던가 아니면 이제 풋옵션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추정은 되는데 뭐 워낙 많은 세력들이 있으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풋옵션 많이 샀다고 뭐 외국인들이 무조건 급나가는 장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네. 오히려 반대로 올라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되겠고 또 오늘 수급상은 좀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는 오늘 일부 좀 매도를 하고 있어서 좀 수급상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좀 많이 파는 거는 전기전자 아마 마이크론 영향 때문인 것 같은데 오늘 전기전자 업종을 200억 정도 외국인들이 일단 팔고 있고 반면에 철강주하고 통신업종은 좀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는 거의 다 고르게 순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섹터 쪽에서는 일단 철강업종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고려아연이라든가 일부 이런 비철금속 또 현대제철 이런 관련 기업들 출발이 그러네요. 좋고요. 그다음 이제 항공기 쪽은 이제 아무래도 그 UAE 예, 그 수출 기대감이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항공기 부품 방산 이쪽 섹터가 굉장히 센 편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비철금속이라든가 또 오늘 풍력에너지 쪽도 일부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통신 또 정유업종 강하지는 않은데 일단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 또 음원 음반주들도 모처럼 반등을 하는데 근데 지금 보면 뭐 아까 방산주 제외하고는 이렇게 막 뚜렷하게 급등하거나 그런 섹터는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상승을 해도 한 1% 안쪽에서 움직임이 좀 제한된 모습인 것 같고 하락하는 기업들은 오늘도 일단 인터넷 대표주가 오늘도 좀 좋지는 않습니다. 카카오 네이버가 오늘 더 안 좋은데? 예, 오늘 1.1% 가까이 밀리고 있고 네. 카카오가 지금 이제 9만 원 정도에서 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웹툰 관련주라든가 자동차 관련주도 요새 계속 좀 흘러내리는데 오늘은 뭐 하락폭은 제한적인데 어떤 대표 기업들이 다 일제히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기업들 오늘은 좀 밀리고 있고요. 특히 하이닉스가 오늘은 조금 낙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 같고 2차 전지 섹터는 아침에 좀 빠졌는데 일단 SK 이노베이션이 반등을 하고 있고 LG화학도 낙폭을 좀 빠르게 축소하고 있어서 2차 전지 생산 업종은 조금 회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방산주나 철강주 딱 두 개 외에는 그냥 굉장히 좀 답답한 예. 올라도 크게 못 오르고 네. 뭐 크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관망 분위기가 역력하고 내일 아무래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그 이제 청약 증거금 환불이죠. 네, 내일 환불이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서 바로 뭐 빠져나갈지 네. 주식으로 재투자를 할지 이걸 좀 지켜보시고 기관이나 외국인도 이제 다 그게 자금 끝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기 위해서 팔았던 거는 좀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은 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 맘스터치라는 회사가 아 그 공개 매수 맞아요. 맘스터치가 자진... 그 저거 아니에요? 햄버거. 햄버거. 네, 햄버거. 그 치킨버거. 햄버거 그 대주주가 바뀌지 않았나 맘스터치? 아 그래갖고 자진 상폐를 한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주식 공개 매수를 하는데 지금 6,200원에 한다는 거예요. 지금 네. 얼마인데? 지금 6,120원. 올라서 그렇겠지. 올라서 많이 올라서? 올랐죠.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주식 갖고 있어요. 네. 안 팔아. 6,200원에 팔 수 있는 거지. 6,200원 사줘요. 회사. 근데 안 팔면. 안 팔면 그 장외 주식 그 네. 그게 되면은 네. 자기 비상장 주식 주주 되는 거야. 아, 그럼 힘들어지겠네요. 그러니까 팔겠지. 아, 6,200원에. 6,500원에 딜 치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그게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겠지. 예를 들면 뭐 자기가 뭐 엄청 많이 갖고 있다. 아, 대주 좀 많이 한 2% 갖고 있다. 그것도 안 될 걸. 그건 뭐 이 사람한테 비싸게 사고 그러면 안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이거는 이제 6,200원의 회사가 이제 네. 다 일단은 사주게 돼 있어요. 네. 6,200원에 사주게 돼. 뭐 그 전에 파시는 분들이야 뭐 파시겠지만.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진짜 막 공개를 해 가지고 공개를 기업을 공개한다라는 건 자금 조달의 성격도 네. 있지만은 그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 같이 해 보자. 동업자를 모으는 행위거든. 네.
그렇게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상장하지 마시고요. 응? 진짜 내가 후회된다. 그러면 비싸게 다시 사가세요. 이건 잘한 일이네요, 그죠? 아니, 근데 뭐 그 히스토리는 모르니까 뭐 잘했다 못했다 하기는 그런데 기업 공개라는 걸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벤처 기업을 만들어서 끝이다 거기까지가. 왜냐면 이제 엑싯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니까. 네. 그런 분들은 상장하지 마시고 이제 동업자를 모아서 내가 더 스케일업 해보고 막 이런 분들이 상장을 하고, 상장사 중에도 아예 나 그런 의욕이 없는데 그런 분들은 프리미엄 주고 사서 네. 네, 그냥 네. 아, 지난 한 3년 4년 계속해서 그래도 꾸준히 올랐네요, 이 회사는. 이게 초딩들은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맘스터지? 응. 아, 우리 한번 광고했었어요, 참. 저쪽? 네, 저쪽 그 28층에 있을 때. 아, 했었구나. 네. 먹방도 했었네. 네, 맘스터지 먹방 했습니다. 아, 막 기억나네요. 맞아. 아, 맛있었습니다. 좋았습니다, 맘스터지. 맛이 괜찮았어요. 네. 싸이버거라고, 그 허벅지. 맞아요, 싸이버거. 네, 그거가 맛있습니다. 돼지고기? 아니 아니 닭 허벅지. 허벅지. 네, 맛있는데 닭 허벅지 살이라는 표현 처음 들어봐. 닭다리 아니야? 그냥 닭다리? 아, 다리 하면 그냥 왜 그 다리 살 생각나시잖아요. 근데 그 다리 위쪽에 네, 그 위쪽 살인데 거의 아주 따이죠, 따이. 예, 네, 아주 맛있습니다. 사이버거. 네, 근데 한 2년 전까지 정말 맛있었는데 최근 들어 약간 그 고기가 좀 작아졌다는 반응들이 좀 있었어요. 패티가? 네, 그거에 대해서 약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는 브루클린 버거 조인트를 먹기 때문에. 아, 여기 있는 수제 거기 비싸요, 거기. 비싸요. 1년에 두 번 먹을 두세 번 먹으니까. 어. 네, 비싸요. 그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잖아. 아, 그렇지. 아니면 맥도날드 치즈 버거. 아, 근데 거기는 진짜 햄버거에 고구마 튀김 하나에 이렇게 콜라 하나 먹으니까 한 16,000원, 17,000원 나오더라고요. 아, 1년에 두 번인데 뭐 괜찮습니까? 네. 자, 그리고요. 네, 뭐 오늘은 장은 요 정도 보고 네. 리포트 또 살펴봐야 되겠죠. 네. 맘스터치가 어쨌든 이제 이번에 하긴 했는데 굉장히 좀 자사주도 많이 갖고 있고 대주주 지분율이 원래 높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상장 후에 지금 최고가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 아니 손해 보고 주식 줘야 되는 케이스는 아니죠. 네, 지금 어떤 제가 회사는 또 주가 막 빠뜨린 다음에 네. 있잖아. 어? 상폐시키려고 노력한다. 그 회사 있어. 아. 뭐 무슨 배터리인가 뭐. 아, 그래요? 있어. 아, 그게 자기네한테는 더 이익이긴 하긴 해. 당연하지. 네. 근데 그 회사 이익이 엄청나거든. 혼자 먹겠다는 얘기겠지. 맘스터치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네. 그지? 네. 햄버거 팔아, 지금 주가가. 햄버거 팔아가지고 뭐 그게 있겠나. 햄버거를 또 이렇게 하찮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돈 많이 벌어요. 많이 벌어? 굉장히 많이 벌어. 잘, 그러니까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안 먹어봤어. 사이버거. 아, 정말. 안 먹어봤어, 솔직히. 너 햄버거 팔아 얼마 벌겠냐 이런 거죠. 아니 그럼 맥도날드는 그럼 왜 삽니까 우리가 그 주식을? 맥도날드가 햄버거 장사라고 생각하나? 아, 이건 맥도날드 부동산 회사예요. 아, 이건 아닙니다. 아니, 맥도날드 부동산 회사라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됩니다. 햄버거도 두 가지 나올 수 있죠. 진짜로 얘기를 해요. 마음스터치 잘 될 회사인데. 아, 진짜 매출도 많이 늘고 네. 작년 실적은 되게 좋았어요. 취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햄버거 업계 종사하는 사장님들 죄송합니다. 아, 진짜. 가만히 계십시오. 자, 그래 리포트는 뭐 있습니까? 어르신 된 다음에 너무 박해를 해. 아. 자, 좋은 리포트들 소개해 주셔야죠. 네, 오늘 네. 요새 뭐 제일 이슈가 국제유가니까 그래서 메리츠증권의 이제 황수욱 애널리스트가 국제유가 좀 코멘트를 해줬는데요. 추가 오버스팅 여지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고,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지금 2014년 이후 최고치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추세적 요인은 이제 오PEC 국가들이 이제 증산 합의를 아직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증산을 안 하고 있나 봐요. 네. 이게 추세적 요인이고 일시적 요인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예, 이런 부분이 좀 크게 작용하고 있고 또 카자흐스탄에서도 뭐 상유국 분쟁 문제가 좀 일부 있었고 그다음에 투기적 포지션도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추세적 요인은 그 유가는 이제 연말까지 올해 연말까지 봤을 때는 좀 우아향하면서 안정화될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오PEC 국가들이 증산하지 못하는 규모가 50만 배럴, 100만 배럴 사이라고 하는데 언제든지 뭐 증산은 충분히 가능하대요. 굉장히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미국의 오일리그라고 하는데 이게 원유 시추 설비를 뜻하는데 이게 계속 지금 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여기 그러니까 생긴 거 있잖아. 메뚜기처럼 네, 생긴 맞아요. 거. 맞습니다. 네. 그 방앗개비 이렇게 떡방 찍는 거. 네. 네. 그것도 이제 떡방이랬더니 뭘 꼭 굳이 방앗개비라고 또. 아니, 자. 아니 메뚜기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사마귀. 아니 방앗개비. 방앗개비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게 이제 떡방아.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수도 좀 점진적으로 늘고 있어서 그. 아, 또 왜 방송을 자꾸 19그룹 가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떡방아라는 게 왜? 아니 떡매 안 쳐보셨습니까 예전에? 다 해봤잖아요 우리. 이렇게 손 이렇게 딱 하고. 네. 아, 이거 또 방앗간 관련해서 또 뭐 있으시죠? 아, 우리 김프로님 방앗간 관련해서 뭐 있으셔? 제가 보니까 예전에 방앗간에서 쉽지 않으셨어. 네. 아, 이거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방송 안 하겠습니다. 좀 할까요, 계속? 아, 우리 방송 건전한 방송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의 머릿속에 마구니가 끼어서 지금 이상한 생각을 자꾸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왜 그래요?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해할 수가 없어. 네,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제 미국 에너지 정보청도 2분기부터는 이제 원유 수급이 좀 초과 공급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줬고 이제 근데 관건은 상반기 내 이제 변동성인데 미국에서도 지금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를 잡아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비축유를 좀 활용할 명분이 생겼고 앞으로 비축유를 뭐 세 배까지 늘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비축유 방출이 좀 이루어질지 좀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메리츠에서는 일단은 전망을 올해 상반기 말에 원래는 95달러까지 국제유가를 전망을 했었는데 이걸 좀 낮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유가 오버슈팅 수준은 90달러 내외로 판단을 하고 으흠. 상반기 평균 지금 84달러인데 네. 연말에는 80달러까지 좀 하락하는 그림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유가 이제 그 하반기에 좀 떨어지는 흐름으로 일단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반기에는 그래도 어쨌든 좀 고점 부근에서는 좀 횡보할 가능성은 좀 일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가 상승이 어쨌든 지금 글로벌 증시에 좀 상당히 부담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속되지만 않는다면은 좀 장기적으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나왔습니다. 12월 데이터인데 여기 NH투자증권의 이규화 애널리스트가 일단 이제 보고서를 썼고요. 예상보다 굉장히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스마트폰 출하량이 3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좀 기록을 해줬고 애플 부품 업체들과 또 MLCC 관련주들한테는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고 3,270만 대가 출하가 됐고 이제 출하됐다는 네. 이제 유통상에 이제 간 거죠. 판매는 아직 아니고요. 네. 29.7% 정도 증가했는데 특히 애플보다 중국 업체들의 물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애플은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 때문에 조금 공급이 좀 많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출하량이. 근데 그거를 이제 중국 업체들이 커버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출하량 계획을 갖고 있대요. 이렇게 보면 한국의 스마트폰, 뭐 아까 IT 하드웨어 얘기도 하셨는데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삼성, 애플 벤더 다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 하나투자증권의 김용수 애널리스트가 그 2월 7일부터 이걸 공시제도가 좀 바뀌나 봐요. 그러니까 포괄공시 가이드라인이라고 이걸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시 체계가 이제 열거된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내가 맞으면 공시를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네네. 뭐 매출액 30% 이상 뭐 갑자기 변동을 한다거나. 그렇죠. 네. 그 열거주의 체계인데. 포괄 공시는 이제 중요 정보에 대해서 회사 알아서 이제 판단을 해서 네. 공시를 할까 말까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강제성은 없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한대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몇몇 이제 그 기준이 맞으면. 그래서 임상시험에 관련돼서도 임상시험 관찰 절차를 이제 종료하는
임상시험이 이제 끝났을 때 종료 보고서는 이번에 공시 대상에서는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임상시험 이제 수탁기관이 있어요. 대신해주는 CRO 업체라고 하는데 여기로부터 결과 보고서를 받으면 일단 이제 무조건 공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를 이제 받게 되면은 지표 통계값이라든가 통계적 유의성 여부에 대해서 충실하게 그 내용도 다 기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품목허가 같은 경우도 그렇군요. 이제 오리지널 신약 외에도 바이오 시밀러까지 다 해야 되고 기술 이전 같은 것도 다 일정한 수치가 있으면은 다 무조건 이제 거기 내용을 상세하게 의무적으로 이제 적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되면 그래도 신약 개발 기업에 대한 이제 신뢰도도 확대되고 투자자들이 또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공시 담당자의 부담도 좀 경감될 수 있대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요새 뭐 바이오 쪽이 좀 분위기가 안 좋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야, 그 사이에 코스닥 코스피가 좋아졌습니다. 네. 코스닥이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코스피는 0.2% 이상. 어제도 오전에 이러다가 이제 오후에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그러니까 아. 요새 좀 답답한 게 나스닥 선물을 따라다녀요. 우리나라 시장에 힘이 없어가지고 네. 어제 나스닥 선물 지수가 급락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꺾여버리더라고요. 오후에 약해요? 예? 오후에 약해져요? 오후에 항상 약해져요. 그래? 아침에는 괜찮다가? 아침에 괜찮다. 오후에 프로그램 신설해야 되겠다. 네. 이왕 버리면 뭐 2시 반부터 2시 반부터 모여? 다 모여. 박병창 부장 뭐 다 모여 저 염승아 이사 이다솔 뭐 다 모여서 다 오라 그랬다. 약해지는 걸 못 봅니다. 미국까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은 맞춰야 돼. 미국까지는 솔직히 막아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까지 능력이 거기까지 안 되는 것 같고. 아 응? 오후에 장이 약한 모습들 자꾸 보이고 그러니까. 있다 이거죠. 이게 왜냐면 이제 우리 장중에 나스닥 선물을 움직이는데 최근 이틀간 중동에서 안 좋은 뉴스가 다 나왔어요. 어제도 뭐 이라크 송유관 폭파됐다는 뉴스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이 확 꺾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동 그걸 딱 보면서 네? 야, 그 방산주는 괜찮겠네. 왜냐면 아, 방산주 뭐 좀 이제 뭘 팔아볼까 하고 있는 찬데 그죠? 예. 딱 그런 움직임인데 예멘에서 뚜벅 쏴준 거야. 예. 거봐 사라니까 이게 되는 거지. 네네네. 방산주 쪽이 오늘 괜찮고 네. 또 있습니까? 오늘 다 이 정도 해도 될까요? 네. 자, 오늘 시장이 이대로만 잘 가주기를 오늘은 한번 기대하면서 우리 염승환 이사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